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 FS의 고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풋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킬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보시고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풋살 하실 때 한 번씩 써보시면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첫 번째로 보여준 발바닥 트래핑은 왜 발바닥으로 잡느냐 하면 볼을 자기가 다음에 뭘 할지 생각을 하고 일단 발바닥으로 잡는 게 풋살에선 제일 기본적인 트래핑인데 인사이드로 한번 잡아보면 공이 이렇게 튀겨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힘만 안 주고 가만히 대기만 했는데도 튕겨나가거든요. 근데 발바닥으로 잡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 앞에 바로 이렇게 자기 앞에 있어서 보통 대부분의 풋살 선수들은 다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게 제일 기본적인 발바닥 트래핑을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여준 아까 이동 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이제 압박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아까처럼 1번처럼 볼을 제자리에서 받게 되면은 볼 잡는 순간 수비수가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 이동 트래핑을 하게 되면은 수비수한테 뺏길 수 있는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이 압박을 한다 싶으면은 이동 트래핑을 발바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보여준 일단 이거는 트래핑을 이용해가지고 퍼스트 터치로 상대편 수비수를 속이는 동작인데 일단 볼을 주시면 발바닥으로 잡을 때 끌어서 바깥으로 이게 압박에서 좋은 게 상대편 수비수들은 상대편이 볼을 잡을 때 뺏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역으로 다시 주면 이런 식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압박을 좋아하는 상대팀한테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리그 때도 이걸로 압박이 좀 강한 팀들한테 자주 썼던 저만의 스킬이랄까? 상대편이랑 1대1을 하되 바로 슈팅으로 간결하게 연결할 수 있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을 이렇게 가져가다 상대편과의 거리를 재다가 이게 메시가 주로 유용하는 그런 거라고 저도 동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상대편 디딤발이 뒷발 지금 상대편 뒷발에 실렸을 때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확 치는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런 식으로 해서 슈팅까지 연결하면은 풋살에서는 1대1을 조금 잘한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스텝으로 인해서 풋살에는 스텝을 이용한 공격들이 많은데 뭐 화려한 개인기도 좋겠지만 요런 스텝부터 이렇게 연습하시고 하시면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토킥 사용법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수들한테 조금 둘러싸여 있다거나 좀 빠른 슈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운데 발로 발등 보통 흔한 발등으로 차는 슈팅이 아니라 가운데 발가락으로 차는 슈팅을 토킥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킥은 수비수들이 압박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뺏기면은 역습상황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싶을 때 좀 빠른 템포로 슈팅을 가져가는 토킥인데요. 방금처럼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주변에 많거나 슈팅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골키퍼를 속이고 싶거나 아니면은 수비수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싶을 때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